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2부 이제 시작하는데요. 자, 1부, 2부 나눠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2시간씩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뵀으니까요. 그동안 통화를 못했거나 종목 상담을 못했던 우리 직장인 분들은 지금 이용해서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화번호는 02377-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반전에도 전화, 1부에서도 전화가 되게 많이 왔는데요. 2부에도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스피드하게 봐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소화기 드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우 멘토입니다. 예, 김영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동아소시오홀딩스. 아, 매수가는요? 그 12만 2천 원. 비중은요? 20%요. 오래 기다렸겠다, 그죠? 2016년. 2년, 3년 거의 걸렸네요? 뭐 4년, 2년, 뭐 4년 걸렸네요, 그죠? 예, 예, 예. 많이 힘드셨겠다, 그죠? 그래도 선생님 기다리라고 해서 지금 그때까지 기다렸거든요. 이때까지 이 가격이 올 때까지. 왔네요, 그래도, 그죠? 11만 2,500원 올 때까지. 예, 왔어요. 예, 그래서, 이달에 잘하면 나가겠다 했더니. 예. 또 다시 걸려버리네. 또 걸렸죠? 근데 이번엔 뚫어요. 예. 괜찮아요. 줄까요? 네, 쭉 가요. 이번엔 팔지 마요. 알겠죠? 손해보고 예. 나오지 말아야 돼. 그죠? 예. 근데 이번에. 2016년 6월 23일에 샀어요. 얼마나 고생. 제가 이번에 한 풀어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알겠죠? 예, 이번에는 팔지 마. 이번에 한번 밀렸잖아요. 한번 다시 튀어 올라오면 많이 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11만 5천 원 정도 넘어가면 위쪽 훅 열려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 좀 나 이제, 리사이클이라고 주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넘어가면 이번에 또 11만 5천 원에 또 걸려서 쭉 밀렸잖아요. 두 번이잖아요. 이쪽이 예. 매물이 많아서 그러는데 자꾸 이번에 한 번 더 추라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올 연말까지 끌고 가보세요. 예, 예. 뭔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예. 알겠죠? 예.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혹시? 예, 예. 그러면 9만 원, 9만 2천 원 정도 오잖아요. 예. 9만 2천 원대 온다 그럼 한 번 더 사버리세요. 한 5% 정도만 더 사보세요. 9만 2천 원 오면. 예, 9만 2천 원 정도 떨어지면 그때 한번 조금만 예. 더 사놓고 한번 끌고 가보죠. 예, 예, 예. 알겠죠? 힘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그냥 목소리만 지금 들어도 지금 날아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언제 한꺼번에 갚아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래요.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필옵틱스요. 아, 필옵틱스 사셨어요? 예.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그럼요? 이번에 높을 때 샀어요. 얼마에 사셨어요? 15,850원이에요. 예, 그래요? 왜 이렇게 높게 샀을까? 좀만 샀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상황 아닌데, 나도 모르게.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요? 예. 여유 되세요? 예, 예. 여유 되면 끌고 가보세요. 예, 예.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이거 무슨 바닥? 무슨 바닥이라고 했을까요? 이거 무슨 바닥? 저 방송 잘 안 보시죠? 잘 보는데, 제가 예. 좀 그냥, 지금이야 시작해서요. 그러셨어요? 석 달 됐는데, 석 달 동안 잘 챙겨보고 있어요. 아침 촉촉 전화해서 잘 챙겨보고 있어요. 그래? 이거 봐봐. 이거 제가 한번 쫙 이렇게 그려봐. 이거 어때요? 어때? 그림이? 예. 이렇게 보면 예. 웃고 있지 않아요? 예예 예, 웃어요. 웃고 있죠. 반갑습니다. 이렇게 웃었어요? 예. 예. 이게 원형 바닥이라 그래. 이렇게. 그래서 이 바닥은 되게 좋은 바닥이에요. 이거는 그래요? 예 좋아요.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끌고 가는 게 나쁘지 않아요. 알겠죠? 그다음에 이 바닥은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쉬고 예. 있잖아요. 이렇게 컵 모양을 만들다 해서 이 커피 잔을 드는 모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예. 커피 한 잔 먹고 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유 있게 예. 매수하면 시간을 주면 괜찮은 종목이에요. 손을 안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도 다음에 살 때는 높은 가격에 사면 안 돼요. 가격을 최대한 싸게. 알아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 종목 예. 갖고 있으면 돼요. 뭐 얼마까지? 매수가 오면 팔아야 돼요, 그때. 매수가 오면요? 매수가 너무 높아 가지고 예. 그때 오면 파서 물타지는 하지 말고요. 예, 그냥 놔두고 매수가 오면 파는 거예요. 그때 파세요. 예. 예, 알겠죠?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예.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LX 일렉트리를 7만 5천 원에 30%를 갖고 있거든요. LX 일렉트리스. 매수가는요?
7만 5천 원이요. 비, 어, 높네요. 비중은? 30%요. 30%요? 반 털었어요. 저때 6만 저기 천 원인가 그때 왔을 때 반 털고 아, 잘하셨네. 손해 보고 네. 다시 또 요정 30반 남았거든요. 근데 네. 이거 2000 되게 오래 갖고 있어요. 이거 이번에는 팔지 마세요. 아, 가, 쭉 갖고 가봐요. 갈 수 있나요? 네, 갈 수 있어요. 시간적 여유 있죠? 네네, 이거 어차피 몇 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갖고 있어요. 이번에는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팔지 마요. 아, 그러면 7만 5천 원까지 가는 건가요? 갈 수 있어요. 아, 신기하죠? 한... 너는 뭘 보고 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궁금하세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차라리 OCI를 샀으면은 훨씬 낫지 않았을까? 아니, 이거 나쁘지 않아요. 아, 이게 네.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가격이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네. 이번에는 그 사이클이 들어왔어요. 아, 사이클이라고 그런... 얘기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이 가격은 이번에 잘 이렇게 오래 갖고 있으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네, 좀 더 들고 가는 건 어떨까요? 어, 저는 상관없고 어차피 제가 이거로 전에부터 옛날부터 이걸 해서 재미를 봐가지고 이 종목을 샀는데 하고 나서 이제 세 번째부터는 물려가지고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원래 3세 번이라고 그러잖아요. 딱 3차. 아, 그래서 3차가 맞아. 되게 중요해. 작심 3일. 당구는 3쿠션. 그죠? 아, 당구는 잘 몰라요. 그래. 그 다음에 아, 우리 작심 3일. 네. 그 다음에 또 인턴 3개월, 6개월, 9개월. 그 다음에 이 캔들을 만든 사람이 혼마라고 하거든요. 혼마의 삭가다전법이 있어요. 삭가다전법. 이게 아, 뭐 네네. 음봉이 3개 나오면 양봉 하나 들어오고 양봉 3개 나오면 음봉 들어온다. 이런 전법들이 있거든요. 어, 이런 네. 게 3자와 되게 많이 반응이 해요. 주식은. 아, 그래서, 그럼 멘토님 네. 저번에 저기 뭐 반 판 거 네. 좀 괜히 팔았네요. 이거 그냥 갖고 있어. 아니 그래도 마음이 편하잖아. 마음은 편해. 그래서 그거 네, 팔고. 원래 주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이 편한 거거든요. 내가 불편하면 네, 버틸 맞아.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편해야 우리가 기다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응 불안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불안하게 되면 나중에 저 밑바닥에도 팔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 팔고 멘토님 다른 거 사니까 네. 근데 그게 또 이제 물려 있으니까 원래 그래요. 또 그래요. 아, 그래서 저 SK 하이닉스 전에 멘토님이 누구 상담했을 때 그거 쭉 갖고 가라고 어차피 지금 팔면 손해라고. 손해보죠. 네, 지금 보는 손해볼 필요 없죠. 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그저께 샀거든요. 네. 그 오래 가려 돼. SK 하이닉스는 3분기 이후에 움직일 거예요. 저는 SK 하이닉스하고 원...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네. 봐야 돼요. 그러니까 9월 지나서 꼭 포트에 집어 넣는 게 나아요. 아, 그래서 7만 원대 그 샀거든요. 그저께 은근슬쩍 한 종목 더 물어보시는데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멘토님이 갖고 끝까지 갖고 가려니까. 네, 갖고 있어도 돼요. 끝까지 갖고 가고. 근데 어, 근데 멘토님이랑 상담한 굉장히 평일에 계속 안 나오셔가지고 무슨 일 있나 해서 걱정했었는데. 네,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아침에는 못 나와요. 좀. 아,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네. 통화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평일에 안 보여가지고 네. 뭐 통화를 뭐, 그만두셨나 그 생각도 했었어요. 아, 그래. 그만두면 우리 시청자님을 어떻게 제가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아, 그러니까 저기 멘토님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막막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네, 너무 고맙고요. 네, 이 종목은 쭉 끌고 가세요. 알겠죠? 꼭 수익 내고 네. 나올 수 있으니까 연말에 웃는 얼굴로 한번 통화 한번 해 그때까지는 홀딩 한번 해 보세요. 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고철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잘 들리세요, 어머니? 예. 예,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HF하려. 언제 사셨어요? 그, 8월 달에요. 아, 8월 달에 사셨어요? 그리고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게 5G라고 해가지고. 예, 예. 예, 그거 샀어요. 아, 그래서 사셨어요? 네. 예. 텔레비전 방송에도 나오고. 아, 그래요? 예. 이게 5G들이 사람들이 많이 사서 그 고점에서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고점에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알 때는 다 주가가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흔히들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려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참 힘들지 않으세요? 아, 지금 그래서 이게 사자마자 계속 쭉쭉쭉 내려와 가지고 네.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 매도를 그냥 손해 보고 매도를 해야 하나 싶어서요. 이 종목은 더 빠져요 밑으로요. 더 빠져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반등 시 매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반등을 하기는 할까요? 예, 요 자리에서 반등을 해요. 그러니까 살짝 더 26,000원까지 밀릴 것 같거든요. 네. 그 밀려서 밀릴 거 한 번 더 밀려요. 그때 바닥 찍고 턴 날 올라올 때 그때 정리하는 게 낫고요. 이 가격이 높잖아요. 되게 높지 않으세요, 이거? 높아요. 높은 가격. 그때 예, 그때는 방송에서 에치에투알이 제일 싸다고 하더라고. 다른 거는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제일 싼가 보다 해 가지고 샀거든요.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얼마나 되셨어요? 한 몇 개월 안 됐어요. 그죠.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손에 다 보고 계시죠? 예. 다 싹 다 손에 보실 거예요, 아마. 그죠? 문제는 뭐냐면 높게 사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 높게 산 거. 남들이 좋다는 거는 절대 안 올라가요. 만약 10개가 좋다 그러면 2개, 3개는 올라갈 수 있어도 6개, 7개는 안 올라가요. 손때 타가지고. 다 올라가는 곳에서 좋다고 얘기하고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다 그러잖아요. 네. 맨날 이거 소문난 잔치, 5G는 다 소문났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기 위에 있는 가격에서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하시는 거죠. 마음고생. 그죠? 뭐, 뭐지? 9월 달쯤에 무슨 미국 주파수 경매가 있어서. 네. 그때 올라간다고 하던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쉬우면 다 돈 벌지 않을까요? 아.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보죠. 그렇게 쉽게, 그런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종목만 사면 다 돈을 벌 거잖아요. 네. 근데 못 벌잖아, 그죠? 예. 네. 이게 주식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되게 어려운 장르예요. 쉬운 장르는 아니에요. 종합 엔터테인먼트라고 보면 돼요. 인물학, 철학, 통계학, 경영학, 별일 병계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다음에 사람 심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는 지금 투자 금액이 크실지는 모르겠지만 줄이세요. 돈을 다. 네. 알겠죠? 네. 그러면 지금 차라리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반등이 더 되려나요? 여기에서? 네, 반등이 들어올 때 그때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3만 원은 넘어요? 네, 넘을 수 있어요. 넘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주식 사지 마세요. 네, 아니, 주식 사면 안 돼요. 왜 손에 다 본다니까요, 결국은. 알겠죠? 네. 5G는, 예? 5G는, 예. 좀 더 긴, 아직 모멘텀이 있어요. 예. 근데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이쪽에서 한번 밀렸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홀딩하고 3만 3천 원 정도 되면 꼭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호텔신라요. 호텔신라 사셨어요? 예. 매수가는요? 예, 7만 6천 원에 한 40% 정도 됩니다. 많이 사셨네요? 예, 예. 이게 사신 이유가 싸서? 아니면? 네, 좀 많이 내려왔고, 이제 좀 코로나 재확산 되기 전에. 예. 샀었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머리 아프죠, 그죠? 네네. 양지지가 와가지고 조금 중국 관련주가 좀 움직일 수는 있어요. 네네. 맞죠. 그거 중에, 제일 안전한 게 엔터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 쪽이 더 나아요. 네네. 근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 여행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네네. 그래서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뿐이 못 누르려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퍼포먼스가 안 나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네네. 맞잖아요, 그죠? 여행이 와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퍼포먼스가 날 거잖아요. 그죠? 네.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고 여행이 안 되는데 호텔신라가 영향을 많이 받겠죠. 네. 그런 거에 악재가 있고 그다음에 호재는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오면 그래도 기술적으로 반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중국 관련주는 그때 네네. 잘 보고 파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걸 손절을 나이는 생각을 해야 되는지 싶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틈 있잖아요. 양지지가 네. 지금 와 있잖아요. 네네. 회의를 할 거고 그럼 월요일, 화요일에 뭐 뉴스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럼 그때 한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때 팔고 나오는 게 나아요. 아, 매수가 위로 한번 갈 것 같아요. 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목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까지. 그리고 다음에 살 때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생각해봐요. 아, 중국 관련주 싸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어느 게 가장 나을까? 어떤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화장품이 제일 나아요. 아, 화장품은 온라인으로 배송시켜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여행을 가서 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비행기가 안 뜨면 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예.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건 반등이 들어올 때 매도치고 이거보다는 언택트 관련주 종목들을 좀 보는 게 나아요. 또 코로나 확산되면 또 무슨 종목들이 가냐면 언택트.
언택트 쪽도 잘 보고 그다음에 식료품 있잖아요. 네. 그쪽도 잘 보면 좋아요 하반기에는. 만약에 반 매수가까지 안 오고 1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을 하는 게 낫나요? 그럼 다음 주 두 가지 하나. 대형주는 시간만 있으면 끌고 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런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는 거의 다 올라가요. 회복이 되거든요. 네. 시간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싼 가격에 사면 무조건 올라가요. 코로나 만약에 잠재워져서 종식됐다 그러면 호텔실라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시간.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냐 없냐 이거 하나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 보통 제가 한 1년에서 2년을 한번 가지고 있거든요. 사면은요. 대형주. 그러면 갖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뭐. 좋아요. 가격 좋아요. 아 그런 별 따지면은 가격이 좋은 가격이네요. 네. 가격이 나쁘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나는 장기적으로 막 1, 2년 갈 거야. 난 싸게 사서 놨어. 코로나 언젠간 네. 종식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행도 또 다시 움직이겠지. 최소한 1년 들고 가볼 거야 하면 상관없어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막 빠질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난 괜찮아라고 하면 그냥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가격이 좋아서.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선택을 잘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성수씨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김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SD 큐브요. 아, ST 키브 사셨어요? 네, 12,000원 20%입니다. 아, 이것도 완전 세력주인데, 이거. 이거 누가 사라 그랬죠? 예. 아, 이거 몇 배 간다고 막 사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네, 네. 틀려요? 딱 보니까 이 종목 냄새 나는데, 냄새. 예? 네? 맞죠? 맞습니다. 예, 더 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떡하냐, 이거. 빠져가지고. 좀 더 빠질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좀 더 빠질 것 같아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더 사야 됩니까, 그럼? 아니 더 사면 안 돼요. 그냥 사지 말고 그냥 갖고 계세요. 매수가가 높잖아요, 이거. 이 종목은 세력주라 밑으로 한 번 더 눌릴 거예요. 네, 근데 이게 5월달에 사와가지고요. 계속 내려가 이게 근데. 예, 네, 내려오죠.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세력주예요. 지금 흔히들 얘기하는 세력주인데 이런 종목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 좋은 종목이에요. 소문내가지고 끌어올리고 소문내서 파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소문이 많이 났을 거예요. 아마. 12,000원대가 맥점이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사신 가격이 딱 좋은 자리예요. 소문내가지고 팔아먹기 좋은 자리라 이런 종목들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10,000원대 되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대웅이요. 대웅 사셨어요? 네네. 매수가는요? 매수가 4만원. 왜 이렇게 높게 사셨어, 다들? 아, 이거 저기 TV에서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사자마자 막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TV에서 추천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저도 추천하려고. 네. 근데 저는 추천을 잘 안 해요. 그 왜 안 하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볼게. 왜? 예. 왜 방송에서 추천하면 손 떼타가지고, 네. 잘 안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손을 떼탔다고 그러거든. 사람들이 떼타면 잘 안 가요. 주식은 항상 보면, 그러니까 소문이 난 종목은 안 가. 거기서 떨어져. 사람 너도나도 사니까 흐름을 깨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거꾸로 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높은 자리는 절대 사면 안 돼요. 아무리 좋아도 안 사면 본전이거든요. 더 올라갈 줄 알았어요. 떨어질 것도 생각해야지. 우리 전문가님들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제 말도 틀리는 것도 많아요. 그냥 예측할 뿐이야.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나머지 대응은 우리 시청자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네. 맞잖아요. 참고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안내를 해주면 매수 매도는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해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높은 가격인지 떨어지는 가격인지를 알고 매수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 기준. 예. 그래서 멘토님, 요번에 32,000원 가더라고요. 네. 지금 물타기를 할까? 하지 마요. 하지 마. 하면 안 돼요. 잘 팔릴 준비를 해야지 여기서 물타기 하면 안 돼. 물타기는 습관이 되면 안 돼요. 네. 물타기는 틀렸을 때 물타기 하는 거잖아요. 네네. 주식은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내가 수익 내려고 샀는데 사자마자 떨어지면 나랑 안 맞은 거죠. 내가 판단을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물타기면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그럼 하지 말아야지. 잘 팔아야 돼요. 이 종목은 한 번도 이쪽으로 있으니까 36,000원 정도에 오면 이렇게 매도 치는 게 나아요. 알겠죠? 아, 4만 원까지는 안 와요? 안 올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아, 36,000원이요? 이렇게 지금 90도로 섰잖아요. 지금 각이.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거 사지 마요. 제발. 네네. 안 사면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서 있는 것들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죠? 네. 서 있으면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요? 경사도 오르막길 올라가면 내리막길이 깊어요? 짧아요? 아. 맞잖아요. 이게 자연의 원리고 주식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꼭대기에 사면 안 돼요. 주식을 잘한다면 위에서 사면 돼. 빨리 팔면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위에 있는 거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알겠죠? 손해봐요. 그럼 이게 맨손이 얼마까지 내려가 이게 좀 많이 빠져요, 이거. 더요? 네, 더 빠져요, 이거는. 3만 1,000원까지는 더 빠져. 3만 원도 보여요, 빠지는 건. 그럼 그때 조금 더 샀다 3만 6천 원에 거기서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맞아. 하지 말라니까 자꾸 이렇게 물탈라 그래. 네, 하지 말라니까. 네, 네, 네. 현금 네. 갖고 있다가 시장 좀 안정화되면 그때 사면 돼요. 이 종목 짝사랑하면 안 돼. 아. 다른 거 사서 복구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 종목에 아, 예, 가지고 예.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건 네, 올라갈보다 네. 떨어질 확률이 더 커요. 이게 많이 빠지면 예. 2만 5천 원도 빠져 얘는. 아.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 하지 마요. 알겠죠? 아, 그럼 지금이라도 나와야 되나. 한번 반등 들어올 때 3만 5천 원 위에서 매도하고 나오세요. 여기까지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예, 코오롱이요. 코오롱 사셨어요? 매수가는요? 2만 원에 30%. 직접 샀어요? 예. 주식 좀 하시는데 그래도 직접 보고 샀어요 이거요? 예, 6월 달에 샀거든요. 아, 6월 달에 샀어요? 예. 예. 그럼 한번 튀어 올랐을 때 팔지 왜 못 팔았어요? 아, 그 더 갈 것 같아서 좀 기다려 보려고. 예, 맞아요. 이거 이 종목 더 잘 날바닥 뭐 날바닥. 날바닥. 예, 날 바닥을 되게 많이 막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예. 그 이 종목은 이제 쫙 20만 넘으면 탁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 자리는 버티는 거. 그래서 버틴 거 아니세요? 예, 악재는 다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예, 싹 다 반영됐어요. 그냥 갖고 있으면 이거 예. 수익 날 수 있는 자리예요. 얘는 시장이 빠져도 안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박스권에서 계속 물량을 뺏고 있어요, 누가. 예. 그러니까 뭐냐면 물량을 계속 잡아간다는 거죠. 누가 운명을 누가 잡으면 이거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갖고 계세요, 이거는. 이거 뭐 손절이나 목표가 하지 마요. 이건 뭐 손절이 무슨 손절이에요, 이거. 예, 하긴 뭐 손절할 생각은 없었는데. 없잖아. 없는데 왜 물어보세요. 내가 딱 아는데. 아니, 좀 불안해서. 예, 불안하기 뭘 불안해, 이런 거는. 불안하지 마요. 예. 예, 위쪽으로만 봐. 2만 5천 원까지 목표가 잡으면 돼요. 빠지더라도 아, 이 종목은 18,000원, 17,000원인데 그때 빠져도 상관없어요. 한 23,000원 정도 사실은 그... 25,000원 봐도 돼요, 이건. 아, 저는 25,000원까지 보고 싶어요, 이 종목. 아, 예. 제가 알겠습니다. 사고 싶어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닐까요? 아, 예, 예. 예. 이거는 그냥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누가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툭툭 물량을 뺏어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 같아서 조금 이거는 누가 만져요. 예. 제가 볼 때 예. 누가 만지는 종목이라 아마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누가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예. 전형적인 날바닥 패턴이거든요. 옛날에 제가 에이스테크하고 막 그 날바닥 패턴을 대해서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되게 많이 예. 갔거든요. 그거 똑같아요. 이것도 날바닥 패턴이에요. 그래서 얘는 좀 더 들고 가는 게 나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 안에 깊숙한 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이 차트로 봤을 때는 위쪽으로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팔지 말고 좀 기다려 보세요. 예, 근데 한 연말까지. 연말까지 보는 게 아니라 가격을 보는 예. 거예요. 가격이 언제 올지를 우리가 정확히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이건 세력 마음이에요. 세력이 언제 올릴지 이렇게 그들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가격을 목표가를 잡아놓고 시간이 빨리 오면 팔면 되고 시간이 늦으면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2만 예. 5천까지 한번 보아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고 꼭 수익 내기 예. 바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봐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원익 IPS. 원익 IPS 사셨어요? 네네, 38,800원에 10%요. 아, 좀 밀렸네. 네. 예, 이 종목은 좀 밑으로 빠질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반등 들어올 때 파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 35,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35,000원까지만? 거기는 예, 여기는 윗자리라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웬만하면 위에 사지 마요. 그러게요. 왜 자꾸 위에 사죠? 왜 그러냐면 이런 그 스몰캡 종목들 있잖아요. 워닝 IPS나 그래도 코스닥에서 조금 힘을 좀 쓰는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네. 거는 리포트 같은 게 되게 좋게 나와요. 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더 높게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리포트 자체가.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네. 안전하잖아요. 종목이. 실적도 받쳐주고 네. 반도체 장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가게 돼 있어. 근데 눈이 그래서, 가게 돼 있는데 네. 네. 가격이 높은 자리는 사면 안 돼요. 어차피 떨어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좋은 거면 최대한 낮게 사는 게 낫잖아요. 4만 5천까지 목표가 보고 들어갔거든요. 뭐 연말 때 좋다고 그래갖고. 예. 근데 시장이 빠지면 얘 얼마까지 빠진지 아시죠? 2만 원까지도 빠졌잖아요. 3월 달에. 아. 이 그건 생각 안 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빠진 걸 생각하고 올라갈 것만 머릿속에 기억하게 되거든요. 네. 맞잖아요. 떨어질 걸 생각 안 하시잖아요. 네. 4만 5천 원 올라갈 거라만 생각하고 누가 4만 5천 원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방송에서 봤어요. 아, 그래요? 뭐라고 남 전문가님을 제가 뭐 뭐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닌데서 남의 말을 하고 싶지 않고 사람마다 보는 네. 눈이 다 달라요. 네. 우리 전문가님들마다 눈이 다 달라서 그 눈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보는 눈에서는 저는 여기서는 사질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전문가님 그럼 추감해서 어디서 하지 마요. 이건 추감해서 하면 안 돼요. 추감해서 하면 안 돼요. 9월 넘어가서 해야 돼요. 하반기는 반도체주 봐야 돼요. 3분기 넘어가야 돼요. 3분기 넘어가서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면 반도체 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 이후에 저는 이렇게 그 스케줄을 잡는다면 상반기는 우리가 보면 뭐 올라간 게 확실하게 뜨 있죠. 2차 전지, 언택트 종목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움직였잖아요. 그다음에 증권주가 네. 조금 더 움직이고 하반기 9월 이후에는 저는 저렇게 봐요. 반도체가 움직일 것 같아요. 9월 넘어서 이번에 조정이 끝나면 반도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낫고 지금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좀 더 볼 거야 라고 하면 연말까지는 봐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밀리니까 네, 연말까지 보려고요. 네, 밀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밀리니까 계속 밀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네. 그거만 괜찮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보시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물타지는 마세요. 밀렸다 갈 거예요. 밀렸다 네. 가는 게 이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밀렸다 가는 거라 9월 달까지는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이 종목. 그래도 9월 이후에는 괜찮아요.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거예요. 그럼 전문가님 5%만 더 추가하면 아니 지금 말고 왜 자꾸 지금 살라 그래? 아니 그러니까 어느까지 떨어졌을 때 볼까요? 매수 좀 저 방송 맨날 보시죠? 네네. 제가 골든타임 잡아주는데 제가 방송에서 현금화 만들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보셨어요? 네네. 사람들이 올라갈 때 막 뭐라 그랬어요 저한테? 예. 근데 잠깐 잊어버리고 예, 떨어지니까 사람들 막 어우 제 말이 맞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떨어질 때 네. 무섭게 빠지잖아요. 네.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그래서 골든타임 잡아야 돼요. 올라갈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떨어질 걸 생각해야 돼. 골이 높으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똑같아요. 이것도 산이 높으니까 이게 골이 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골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골이냐라고 봤을 때는 반도체 같은 거는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네. 말고 조금 더 있다가 9월 이후에 추감해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막 급하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네네. 네, 네, 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으로 전화 주셨어요? S 뭐요? 제가 적어놨는데. 아, 종목 모르세요. SKC 솔믹스요. 아, SKC 솔믹스 사셨어요? 네. 최근에 이거 많이 움직였는데. 예. 네, 좋잖아요, 이거요. 근데 요즘 너무 안 움직여서 아니 많이 올랐잖아 바닥에서 2,000원짜리가 7,500원 갔는데 예. 매수가는 얼마세요 정확히요? 5,600원이요 비중은요? 5%예요 근데 왜 안 팔어? 지금 막 팔지? 아니 좀 더 좀 지켜볼까 하고요 자리 좋아요 이거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시장에 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도 네.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좀 끌고 가보게요. 추가 매수를 좀 하면 어떨까 했어요. 이게 대응할 수 주식한 지 오래 됐어요? 네, 주식한 지는 한 10년 됐어요. 몇 년이요? 10년이요. 그럼 잘하시겠네. 추가 매수 하세요. 네. 이 자리는 내가 매매가 되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매매가 안 된다, 대응이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잘하시네요. 네. 이거 잘 봤네. 직접 샀어요? 제가 요즘 최근에 그냥 주식을 그냥 그 뭐라 할까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오래 했거든요. 네.
왜 제가 요즘 좀 아파서 집에서 공부를 좀 했어요. 잘하셨네.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공부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방송에서도 공부를 좀 해야 된다 했길래 제가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고 연대 지내왔는데 제가 요즘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네. 공부를 좀 해서 이제 주식을 좀 하니까 아, 전문가님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죠. 공부 안 하면 소통이 안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렵진 않은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새로운 장르다 보니까. 근데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안 쓰는 용어도 많고 네. 이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 쉽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네네. 이제 주식을 해서 보니까 아 전문가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말이 이래서 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하면 얘기했잖아 몸이 안 좋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주식이라고 봐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생을 마감할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식이에요. 매도하고 운명을 할 수가 있어. 아, 나 오늘 죽을 것 같아. 삼성전자 팔고 죽어야지. 매도하고 딱 운명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멋져요, 그죠? 저는 되게 행복하다고 네. 봐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인간이 노령화 될수록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네, 주식을 그쵸. 잘 배워놓으면 그때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네.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배우고 잘 공부한다면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라. 근데 공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그 이 종목도 내가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서 하면 돼요.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잘 대응하시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국수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일량 홀딩스. 예? 신라홀딩스. 아, 신라홀딩스 매수가는요? 59,829원인데 예. 12% 정도 됩니다. 오래되셨어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손실이 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팔기 전에는 손실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에요. 그래? 예, 그래요. 예. 근데 너무 오랫동안 물려가 있으니까. 네, 제가 해결해 드릴까요? 예.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얘? 아, 예. 한 5% 정도만, 20% 맞춰놓으면 안 돼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 좀 맞춰놓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아, 그럼 얼마 정도 와가지고. 이 종목은 3만 5천 원 정도 되면 꼭 전화 주세요. 아, 그래요? 3만 5천 원까지. 예, 얘 넘어가면 한참 많이 열려있어요. 이거 아, 시장 빠지더라도 이 종목 좀 덜 빠질 거예요, 이제. 아, 추가 매수는 얼마에 할까요, 그럼요? 이 종목은, 만약에 빠진다면 3만 천 원 정도? 기다렸다가 아. 3만 천 원대 되면 사세요. 아, 그래요?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알겠죠? 예. 그럼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만 있으면 이 종목은 수익 날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일단은 3만 천 원 정도 온다 그러면 추가 매수하고, 그러니까 안 온다면 예. 사지 말고요. 이 종목 예. 쭉 갖고 계시다가, 4만 5천 원, 4만 4천 원 되면 꼭 전화 주세요. 예. 그때까지는 팔지 말고 들고 계세요.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길 바라요.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세경 하이테크요. 세경 하이테크 사셨어요? 네. 참 좋은 종목인데, 그죠? 네. 근데 떨어지잖아. 제가 맨날 이거 사지 말라고 말했는데. 아... 방송 제 방송 많이 안 보시죠? 네, 오늘 처음 누구 지인 건의도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저 누가 건의하셨어요? 저 보라고? 네, 너무 잘 제가 고민 최근에 했더니 네. 너무 잘 그 진단을 해주신다 그래서 네. 이번 찾아서 보고 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매수가는 네. 얼마세요? 정확히요? 매수가는 3만 850원에 네. 네. 예, 그 전날에 유튜브 보고. 네. 그냥 아침에 초가에 그냥 급하게 잡았는데 네. 아마 동영상을 오래전에 찍은 동영상을 보고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네 맞죠. 제가 이거 반대 많이 했거든요. 하지 말라고 이거. 네. 신규주들은 원래 이래요. 근데 저점 잡아놓고 네. 땡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세경 하이테크는 하반기 때 보면 괜찮아요. 한번 레벨업이 돼요. 네. 휴대폰 부품단들이 이쪽에 하웨이 영향에 중저가 폰들 부품 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네. 인도 시장 같은 경우 그래서 삼성전자의 저가 폰들을 많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가격이 여기 자리에 한번 밀렸잖아요. 한번 네. 밀려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멀리 가기 위한 걸음이고 이 회사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신용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개인들이 막 신용을 많이 사가지고 네. 빌려가지고 돈을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빌려서 이 투자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던 거예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높아요. 이 회사의 펀드멘트 가치 투자는 나쁘진 않아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제가 마이너스 거의 27% 정도 되는데 네.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손절하지 마요. 예, 그럼 들고 가도 되는 거예요? 들고 가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매번 우리 시청자님한테 얘기하는 거는 손절할 건 과감히 해야 되거든요. 네. 과감해야 돼요. 이건 이게 종목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과감히 손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네. 이게 시세만 빠지는 거 가지고 손절하면 안 돼요. 네. 내 가격이 만약에 20% 빠졌다. 그럼 내일 만약에 상한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플러스 10%가 되는 거잖아요. 네. 30% 범위대로 움직여요. 근데 이 종목은 괜찮아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이거를 팔고 내가 손해를 인정을 하고 다른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남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죠? 네. 근데 거기서 또 손해보면 어떻게 해요? 아, 그렇죠.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이게 시청자를 위한 길이라고 저는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어떤 게 합리적이고 어떻게 현명한 방법이냐라고 봤을 때 이거를 팔았다고 치자. 그래서 다른 거로 복구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시장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지금은. 네. 뭐냐. 4월, 5월 달 막 시장이 막 움직일 때는 괜찮아요. 근데 고점에서 매매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쪽도 손해보고 또 저쪽도 손해보면 계속 손절을 보면 잔고가 줄어요. 그러면 못 살아나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좀 더 힘들더라도 좀 들고 있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럼 좀 밀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꼭 참고 이기면 어떨까요? 그럼 밀리면 조금 더 추가로 더 예술을 하나요? 밀릴 때 우리가 볼 때 이 네. 가격을 밀린다고 보지 말고 시장을 전체로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시장이 빠지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코스닥이 네. 빠지잖아요. 얘도 빠져요. 그다음에 네. 얘는 시종 물량이 7.5이라 조금 더 빠져야 돼. 신용이 조금 더 밀릴 거예요. 한번 2만 원대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근데 네. 거기가 바닥라인이라 거기서는 조금 더 사도 될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그 전에는 사지 마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만약에 더 밀린다 그러면 저한테 주말에 제가 2시간 하잖아요. 네. 그때 꼭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아, 대신 감사드립니다. 팔지 마요, 이거. 알겠죠? 좀 더 네. 힘들더라도 네. 좀 버텨보자고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에 네.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넷마블이고요. 네. 넷마블 사셨어요? 예, 15만 5천 원에 20%입니다. 네. 왜 이렇게 비싸게 샀어요? 제가 옛날에 이거 추천을 9만 5천 원대 추천했는데, 이거. 아, 그때 못 사고, 네. 빅히트 뭐 상장 뭐 그거 네. 보고 좀 이번에 좀 들어갔습니다. 네. 네. 이게 우리가 저 가만히 보면 상장 관련 중에 최근에 IPO에 성공했던 게 SK 바이오파임이잖아요. 예, 예, 예. 그거 개인 투자자 엄청 많이 손해본 거 아시죠? 아, 예, 예. 예. 그게 왜 그럴까요? 기대감 때문에 네.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가격이 어때요, 지금? 여기 꼭대기에 몰리신 분들 엄청 많거든요. 네. 이게 막 20만 원대 위에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건 왜 네. 그럴까요? 기대감이 먼저 반영돼요. 주식이란 거는 네. 선반영이 돼요, 선반영. 근데 게임주는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하반기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시장이 빠지면 눌렀다 가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예, 예. 버틸 수 있으세요? 예, 예. 그러면 좀 더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예, 상장 되기 전까지요. 예, 상장 되기 전에 팔아버려야 돼요. 예, 예. 예,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상장 됐을 때 시점이 다가올수록 주가는 빠지게 돼요. 기대감이 먼저 묻어 있거든요. 주가라는 예. 거는 선반영이 된다 그래요, 선반영. 예. 예. 뭐에 선반영 해보세요. 네, 선반영. 예, 예, 선반영이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좋은 네. 것도 나쁜 것도 먼저가 반영돼서 주가가 먼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뭐 실적도 나쁘진 않지만 그 상장 BTS 관련 상장들이 있잖아요. 그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기간이 다가올수록 이거는 줄여버려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홀딩하고 네. 16만 원 위에서 팔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대응하시기 예. 바래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네. 풍국주정이요. 풍국주정 사셨어요? 네네. 매수가는요? 24,900원이고요. 7월 초에 매수했거든요. 왜 이렇게 또 높게 샀지? 아, 그게 그 그린 뉴딜 정책이라 그래서 수소주 관련주라 그래서 관심 있어가지고 조금 샀는데 그 뒤로 계속 많이 밀리는 거예요. 아, 지금 사면 되게 좋은데. 풍격주정, 풍국주정 제가 상담 많이 해가지고 정말 25,000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라고 상담 많이 했던 건데 제 상담 많이 안 보셨죠? 제가 좋아하는 팬인데요. 아, 그래? 간혹 많이 봤었는데 네. 저
조금 고점에 조금 사서 물렸어요. 지금 그렇구나. 많이. 아우 이거 너무 고점이야. 근데 네, 이거 그...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때문에 많이 물려가지고. 네, 괜찮아요. 왜요? 아 그래요? 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더 사면 안 돼. 더 사자. 항상 멘토님이 그러셨어요. 물타기는 하지 마시라고. 예, 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은 듣고 안 샀거든요. 아, 하지 마요. 왜, 만약에 더 샀으면 더 밀렸을 거예요. 아마 그죠? 네 맞아요. 그 뭐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명심하고 제가 안 샀어요. 잘했어요. 근데 수소차는 내년까지 봐도 돼요. 또 아, 연말에 그래서... 움직일 거예요. 얘는 움직일 때가 있어요. 네. 정책이 나올 만한 때가 움직여요. 정책이 나올 만한 때는 연말에 정책이 많이요. 연초하고 연말이 많이 나와요. 네. 어 그래서 그 정책주로 움직일 때는 그 연말하고 연초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수도 네. 수도차는 특히 잘 봐야 돼요. 테마가 아, 살아 있어요 아직이요. 예. 아 그러면 아 이거 제가 매수 가격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 올 수 있다고 봐요. 아 그러면은 그 이상은 안 가고 그 정도까지 일단은 그 정도까지 봐야 돼. 너무 높게 보셔서 너무 높게 사셔서 일단은 네. 그것까지 보면 돼요. 근데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얘가. 시장이 아. 빠지면 이런 종목 많이 빠지거든요. 가벼워서 네. 그래요. 근데 세력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대로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냥. 개인들만 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 종목은 한 번 더 위로 레벨업이 될 수 있는데 시간의 문제인 거지 밑에 네. 빠지더라도 다시 레벨업이 돼요. 근데 올라갈 때가 되게 세게 올라가 이 종목 아시겠지만 막 빵빵 치고 가잖아요. 예. 그럴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팔지 말고요. 아 그러면은 길게는 내년 초까지 가져가라는 거죠? 저는 가져갈 거예요. 팔지 않을 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굳이 재료 있고 내용 있고 세력들이 그대로 도망가지 않았거든요. 그대로 있어요. 매집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매집돼 있고 그다음에 수소차는 정책적으로 네. 내년까지 봐도 돼요. 그래서 최근에 아. 현대차 막 움직여요. 현대기아차 움직이는 게 예, 예, 많이 예, 움직였어요. 예, 그 맞아요. 그러니까 수소차는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높아서 불안할 뿐이지 그 가격은 예. 다시 탄환할 거니까 힘들더라도 팔지 말고 그냥 버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비중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조금 다음부터 이런 코탑을 많이 예, 많이 사면 안 돼. 아, 내가 감당할 알겠습니다. 수 있는 비중만 가져가야 돼. 욕심 내려놓고요. 네.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2만 네, 3천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인천 ENC요. 아, 다시 한 번만요. 종목이. 인선 ENC. ENC요? 매수가는요? 12,700원이요. 아, 12,700원. 30%요? 아, 30%요? 예. 아, 참.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장마철이라서 지금 단타치로 들어갔는데, 예. 갑자기 물렸어요. 단타치지 말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하지 마, 안 돼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손해본다니까? 예? 그러게요. 혹시 그 핸드폰 가지고 매수 매도 하죠? 예예. 예. 제 자리에는 모니터가 6대 깔려 있어요. 이렇게 밑에 3개, 위에 3개. 예. 6대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6대 보는 사람하고 핸드폰을 가지고 매수매도 하나 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누가 이길까요? 핸드폰이 지겠죠. 무조건 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 얘는 단타 치려면 그런 인프라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근데 안 되는데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는 거야. 에... 6대 1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래도 6이 이길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항상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죠?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그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도 높잖아. 되게 높잖아. 완전 꼭대기잖아요. 그죠? 상한가 들어갈지 알고 따라 붙은 거잖아요. 예, 저는 상한가 갈 줄 알고 따라 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밀려면니까 얼마나 지금 몇 프로 밀린 거예요? 많이 밀렸잖아요. 그죠? 딱 20%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 오래 걸려요. 이 종목은 시간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점을 쌍봉을 머리 만들고 밀려버린 거라 여기는 윗분산이라 그래요. 위에서 거래가 터져가지고 이 종목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걸릴까요? 예? 대략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이거는 그 가격까지 안 오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사신 가격까지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만 원 위에 올라오면 손절하고 종목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종목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커요. 머리 다 만들어가지고 머리 자체가 위쪽 머리 만들고 위에서 고점 만들고 거래 터졌잖아요. 네. 이 거래가 터지지 않았으면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드시 만 원 넘어가면 팔고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의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수창 개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보 공부에 전화하셨어요? 네, 서마젠 예. 매수가는요? 매수가가 저기 2만 150원에서 물타기 해가지고 네. 지금 19,200원 아, 되겠어요. 아, 100%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네. 그 신규상자 종목이고 바이오주고 네. 그래서 한 3일째 네. 그때 좀 내려가서 그 잡았었거든요. 아, 그래갖고 계속 내리고 있어요. 신규주는 하지 말라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방송에서. 그래도 잠깐 단타 치고 나오려고. 단타 하지 마요 제발. 단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이젠 단타에서 수익 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아니 잠깐 하려는데 이게 물려가지고. 이게 얼마나 무서워 이거. 그러니까 물타기 했는데 지금 그래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물 많이 타면 대주주 돼요. 그렇죠. 물 많이 타면 대주주. 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배가 이렇게 뻘렁하게 내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손절하기는 너무 지금 많이 내려와가지고요. 그 손절 안 하면 더 밀릴 것 같은데 한 번 더 월요일에 반등 들을 거예요. 윗골이 나와서 네. 월요일에 윗골이 소양봉이라 그래요. 이 자리는 백허그라 그래요. 음봉 있잖아요. 음봉을 양봉 이렇게 잡았잖아요. 네네. 거기에 윗골이는 물량 테스트예요. 그래서 월요일에 이 안에 꼬리 위에 양봉이 나오면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요. 이게 윗골이 소양봉이라 그래요. 윗골이에 소양봉이 네. 달아서 다시 추세 전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밑바닥에서 네. 벌이 터져서 근데 얘는 오래 보면 안 돼요. 아, 그럼 그러니까 나는 내 매수가 건절마오도 지금 팔려 하거든요. 그때까지 안 오면 18,000원 내에서 팔아버리세요. 아, 18,000원 위에서. 18,000원까지는 넘어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거기까지 넘어가니까 월요일 날 되게 중요해. 이 꼬리 안에 양봉이 들면 위쪽으로 한번 더 칠 거고, 네네. 꼬리 안에 양봉이 안 들면 또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월요일 날 그 꼬리 있잖아, 지금. 네. 이 꼬리 안에 양봉이 들면 다시 치고 올 거예요. 아, 그러면 예. 일단 잘 주시하고 있다가 18,000원 건드려서 한번 털고 예, 털어요. 네. 이런 정보 신규주 하지 마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예, 알겠죠? 경험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전화는 빨리 해볼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똑똑.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 전화예요. 아, 빨리 네, 통화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어느 종목이세요? 디스코빅. 아, 어려운 거 사셨네. 또 매수가는 매수가 높지 말아라. 3,000원에 높을 줄 알았다 또. 이거는 이 인스코빅은 거의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예, 예. 맞죠? 예, 맞습니다. 누가 사라 그랬죠? 예. 예, 딱 알아 이 종목은. 이 세력주라 그래요. 작전주, 세력주 이런 종목은. 아.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맨날 이거 개인들이 엄청 많이 물려 있어요. 아... 바닥나이니까 갖고 계시다가요 3,000원 부분에 팔 수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시면 될 것 같아요. 더는 사지 마세요. 아, 위험한 종목이니까 예, 더는 사지 말고 한 번 더 예.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00원까지는 우리가 시간을 주면 올라올 수 있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 그때까지 예.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근데 더 사지 마세요. 그래서 예, 이 종목은 2,700원 정도 되면 꼭 한번 전화 주셔서 저랑 또 상담하면 예.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 종목 사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수 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1부, 2부 시청자 여러분들 상담을 많이 해서 기분이 뿌듯하네요. 다음 주는 더 많이 상담할 수 있도록 제가 스피드하게 더 상담할 거고요. 오늘 2시에 문현진 멘토님이 온라인 강의를 하고요. 저는 오늘 8시에 온라인 강의회가 있을 거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 많이 오셔서요.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도 녹록지 않은 시장, 가격을 떨어졌다고 막 사지 마세요. 좀 릴렉스하게 현금 보유하는 전략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